안녕하십니까. 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진행의 이승현입니다. 인구 소멸 문제가 이제 더 이상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수도권 집중 그리고 저출생 문제로 인해서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 지역 MBC 6개 사가 공동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위기의 지역 소멸, 왜 국가적인 문제인가라는 주제를 갖고 전국의 6개 지역에서 전문가 패널분들을 모시고 심층적인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지역 내 생생한 목소리 인터뷰를 듣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아이고 많이 바뀌었어요. 청천시장이 다 죽었지요. 그때는 이게 막 일요일 토요일 하고 그러면 여기가 사람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냥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굉장히 있었어요 여기. 근데 지금은 한 6시 7시 해만 넘어가면 아예 사람이 없어요. 없어서 그냥 일찍 문 닫고 들어가고 사람이 없으니까. 아유 뭐 어떡하면 좋겠어요. 강릉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젊은 층이 없고 이렇다 보니 아유 뭐 경기들도 오고 매련도 없다고들 하대요. 그러니까 다 뭐 문 닫을 지경이라고 하니까 정말 빨리 좋은 시절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초등학생이 학생이 없죠. 지금 여기서 저 속에 동네에서 거기 솔려 한나가 대학 간 사람이 제일 늦게 여기서 학교 다니는 애기요. 시골에서 이제 실어날려니까 실어날려. 옛날에는 뭐 참 한 집에 둘 씻어도 되는 걸 뭐 그랬었는데 시방 그렇게 없어졌어요. 원룸 사업을 계속 하려면은 학생 수가 많아야 되는데 학생이 뭐 자꾸 들어가지고 또 풀옵션을 해줘도 안 들어와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 앞으로 먹고 살기가 좀 힘들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막막합니다. 많이 줄었지요. 옛날에는 10분 내지 15분에 차가 한 번씩 목포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30분 만에 한 번씩 있어요. 그렇게 많이 줄어버렸어요. 그러면 뭐 병원 그리고 볼일 보러 다니실 때 좀 많이 불편하셨겠네요. 그렇죠. 많이 불편하죠. 차가 자주 없으니까. 장날이나 월요일은 그래도 좌석이 차요. 그 나머지에는 거의 빈 차예요. 많이 줄였지요. 그전에 비하면 차량 대수도 그렇고 저기 운행 횟수도 그렇고 승객이 이용하는 분이 적어지니까 운행 횟수를 꼭 필요한 시간에만 운행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애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체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병원 아니면 학원만 해도 이 지역보다는 가깝게는 세동 신도시 더 크게는 대전까지 나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에서 끝까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계속적으로 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사업적으로 조금 더 발전해 나가고 키워나가고 싶은데 지방에서의 이런 한계점을 요즘에 체감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저의 업종이 과연 발전 가능성이 있을까 그런 것들이 계속 고민되는 지금 시기입니다. 농촌에 진짜 뭔가 획기적으로 뭐 큰 사업체가 들어온다든지 개발이 안 되면은 한 80%는 다 노인들만 계시니까 시골 농촌 일도 무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인식하면 거의 몇 단위 인구들은 뭐 소멸된다고 봐야죠. 조만간에 몇 년 안 가서 심각한 문제가 좀 있죠. 네, 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12부작 가운데 1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 듣고 왔는데요. 정말 뭐 편치 않은 무거운 말씀들이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풀어가기 위해서 학계와 행정 그리고 시민 활동가 분들께서 이렇게 중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회장 괴산군 송인헌 군수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자연특별시 11개 읍면이 다 정원인 괴산군수 송인헌입니다. 우리 군의 특산물 중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아, 그럼요. 고추와 대학 찰옥수수 절임 배추가 유명한 고장입니다.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연특별시 괴산군 송인헌 군수님이셨고요. 자,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이찬영 교수님께서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빛거울 광주에서 온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이찬영 교수입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젊은 청년들과 함께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며 꿈꾸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강원 평화경제연구소 나철성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산 넘어 강 건너 왔습니다. 강원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번 국회가 개원하게 되면 3차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을 대표해서 지역의 문제 또 해결 방안을 함께 마련해보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원특별시에서 오셨고요. 자, 다음은 전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오병기 실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 감소 지역 16개 군을 보유하고 있는 전남 지역인데요. 최근에 이제 특별자치도도 추진하고 있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좀 올려서 이 인구 위기를 극복해 볼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오병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다음은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 김영진 이사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빵의 도시 대전에서 왔고요. 청년 문제나 이제 기후 위기 같이 꼭 필요한 해결이 필요한 문제지만 사람들이 실제로는 실천하기 좀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제주도에서 오셨습니다. 제주도시재생센터 홍명환 센터장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산 넘어 오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바다 건너서 왔습니다. 네. 제주도시재생센터 홍명환입니다. 좀 이게 지방의 중소도시의 어떤 그 위기, 인구 감소 뭐 이런 문제 중심으로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네, 우리가 인구 감소 문제, 저출생 문제, 뭐 시한폭탄처럼 이렇게 좀 크게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각 지역에서 고루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시간이면 좋겠는데요. 특히나 지역에 계시면서 행정 그리고 정치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고민도 깊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괴산 군수님께서는 또 이제 전국 시도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장을 맡고 계신데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다 아시다시피 이제 국가적으로도 2020년에 이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섰어요. 데드 크로스가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이 이제 21년도에 89개 지방자치대가 이제 지정이 됐어요. 그중에서 저도 이제 하나 들어가는데 작년에는 이제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대위원회가 이제 하나 이제 개설이 됐고 또 국회도 인구 위기 특별위원회가 이제 구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다가 우리 89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응을 하지만은 그래도 인구 감소에 대한 것은 저들이 많이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무슨 정책도 발굴해서 중앙에다 많이 전달을 해서 또 수용된 것도 있습니다. 뒤에 가서 차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우리 지역 소멸 문제 이게 경제적인 문제와 뭐 때려야 뗄 수 없는 문제일 텐데요. 경제적인 분야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찬영 교수님, 지역 간의 편차도 굉장히 크잖아요. 일단 인구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수도권이 저희 면적으로 하면 한 11~12%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구가 지금 50%를 넘고 있고요. 제가 그 전 세계를 한번 비교해 보니까 그 다음으로는 한 도쿄 지역인데 동경이 한 30% 중반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근데 이제 경제적인 측면을 보면은 그 GRDP 기준 어떤 생산 소비 어떤 기준점인데요. 2015년에 이미 수도권이 50%를 넘었고요. 2022년으로는 벌써 한 53% 정도 됩니다. 점점점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1000대 기업 중에서 4곳 가운데 3곳, 약 7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도 일자리도 다 지금 수도권으로 지금 쏠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지역의 생산 소비 기반은 축소되고 다시 악화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지역 경제의 파탄에 이르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상황을 이찬영 교수님께서 분석해 주셨고요. 이게 전담 연구원에서도 뭐 해당 산업 그리고 또 기업 유치 이런 데 대한 어젠더를 제시하기도 하고 분석도 하고 계시죠? 네. 이찬영 교수님께서 금방 2015년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많은 그 전문가나 학자들이 2015년에 뭔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아마 이제 산업이나 기업들의 어떤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된 시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농수축산업이나 중화공업 같은 그런 주력 제조업은 디지털 전환이 쉽지 않은 업종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업종들이 대부분 다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전환이 좀 더 수월하고 좀 더 고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데이터 산업 이런 것들은 수도권에 다 있고 좀 더 부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사람과 자본이 몰릴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이제 비수도권에서는 그쪽으로 이제 옮겨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2015년이 또 중요한 기점 중에 하나인 이유는 그때 무렵으로 해서 공공기관들의 어떤 이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더 이상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정책적으로 강제적으로 뭔가가 이전하는 정책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이제 멈췄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기후변화가 좀 심화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농수축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어떤 그 위기적인 측면이 2중, 3중으로 이제 겹치는 네. 이런 시기가 지금 현재 되어버렸고 그것이 아마 인구 위기를 좀 더 심화시키지 않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역의 작물들도 이제 점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좀 바뀌게 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공공기관 지방이전 네. 또 기후 변화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제 경제 구조가 바뀌는 것은 뭐 세계적인 추세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 해외와 비교해서는 어떻게 나타날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나철성 소장님께서는 강원도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요? 그 앞서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그 아무튼 도시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뭐 쇠퇴가 있을 수 있고 소멸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중에서도 매우 독특한 세계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아무튼 OECD 가입국가 중에서 가장 인구의 집중도가 높게 나온 게 지금 수도권 아닙니까? 2020년을 경과하면서 국토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비수도권에 비해서 불과 12%인 현재 수도권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 강원도 인구가 지금 150만 명 정도 되는데요. 현재 2024년 기준을 보면은 무려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한 70만 명 이상 넘어선 걸로 나타나고 있고 이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난다는 것들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강원 평화경제연구소 나철성 소장님께서는 강원도 그중에도 춘천에서 활동을 많이 춘천에서 네. 하고 계신데요. 춘천 이제 교통 편해지면서 이제 뭐 지하철도 생기고요. 고속도로도 뚫리고 이렇게 되면서 최근의 변화를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인구나 경제적인 부분 처음에 그렇게 교통이 좋아질 때는 기대도 많았을 텐데요. 지금 현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 오늘 춘천에서 청량리까지 오는데 한 50분이면 왔거든요. 그럴 정도로 아주 빠르게 저희가 이제는 대여했고 또 원주나 강릉 같은 경우에도 고속철이 뚫리게 됐는데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춘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구가 한 30년째 늘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현재 인구가 한 29만 명 선인데요. 오히려 GRDP는 전국 평균 대비 더 떨어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고 한다면은 빨대 효과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더욱더 피해지로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교통이 많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광 효과를 실제 누린다라고 하는 것들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좀 학습이 되고 또 미래를 진단해야 될 텐데요. 이렇게 교통이 좋아지는 것 양면성이 있다는 점, 이 부분 또 우리가 GRDP 지역 내 총 생산이 오히려 줄었다라는 것은 좀 이례적이고 충격적이기까지 하네요. 또 빨대 효과가 이제 교통이 편해지면서 오히려 그런 가속화한다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대전 지역은 어떨까요? 뭐 지금 네. 많이 가까워졌고 또 지금 첨단 산업 혹은 연구, 과학 이런 쪽으로 특화되어 있잖아요. 빵의 도시라고 표현을 해주시긴 했지만요. 대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그 KTX나 여러 가지 고속도로 때문에 실제로 이제 서울하고 대전에서의 이제 이동성의 편입 때문에 사실 좀 그 손해 아닌 손해를 좀 보고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들이 굉장히 빠른 시기에 이제 이전을 했었는데 그 사실 이제 금요일 저녁만 되면은 대전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다 집에 가려고 혹은 이제 매일 저녁에 집에 가려고 이렇게 출퇴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직장만 지역에 있고 사실상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은 다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가장 많이 띄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대전인 것 같고요. 또 사실 이제 대전 같은 경우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얘기를 했지만
그 수도권이 여러 자원들을 이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듯이 대전 역시도 사실은 주변의 충남이나 충북 지역의 작은 시군 지역들에 여러 자원들을 사실 빨아들이고 있는 작은 블랙홀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측면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소멸들을 이야기를 할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큰 카테고리로도 논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있는 거점 도시들과 또 그 거점 도시들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작은 시군들의 또 차이들도 사실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야 되는데 좀 아직까지도 이제 거시적인 차원에서만 좀 얘기하는 그런 좀 한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너들을 통해 가지고 좀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지역 소멸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각 시군 단위 그리고 거점 도시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대안들을 마련하면 좋겠고요. 이런 지역 거점 도시들 같은 경우는 항상 원도심 문제 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동구와 이제 서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쪽으로 갈수록 신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인구나 여러 인프라들이 다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기준으로 그 초등학교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곳이 11군데인데 이 대부분의 초등학교들이 대부분 다 동부 지역. 그러니까 원도심 지역에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나 여러 문제들이 도시 안에서의 이제 이런 원도심 격차들을 더 심화시키고 있는 그런 문제들도 같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좀 집중 조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 김영진 이사장님께서는 이제 지역의 거점 도시와 또 작은 시군 간에서도 이제 뭐 빨대 효과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제 흡수를 하는 편차가 좀 있다는 지적까지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깊이 숙고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도권 공화국이라는 말이 이제는 뭐 과장으로 들리지를 않고요. 그 제주의 경우는 어떨까 싶습니다. 제주 특별자치도 뭐 선포를 하고 많은 뭐 관광객들이 이제 이동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달 살기도 많이들 하고 있어서 물론 주민등록을 옮기는 건 아니지만 많은 인구 유동 인구가 있는데요. 제주의 상황은 어떤가요? 지역이 특색에 맞게끔 발전 방향을 좀 찾으는 그런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에 저비용 항공 시대가 이제 2015년 전으로 열리면서 제주도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이제 개선이 이루어져 있게 됩니다. 각종 지역 개발 호재들하고 맞물리면서 제주 인구가 한 전체적으로 55만 정도였는데 7, 8년 사이에 인구가 68만 거의 70만까지 4분의 1이 증가하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거 비용이 이제 서울 다음으로 주거 비용이 높아지고 또 그런데 이제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교육 수준들은 이게 개선이 높아지지 못하다 보니까 중대한 질환이 생기면 서울로 와야 되고 또 교육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어떤 개선이 안 되니까 다시 수도권으로 빠지고 그렇게 하면서 제주도 같은 경우도 2022년 8월을 기점으로 해갖고 인구 증가가 이제 멈추고 인구 유출이 이제 증가하는 이게 지속 가능하지가 못하더라. 네, 또 다른 관점이네요. 55만에서 이제 70만 가까이 되면서 이제 2022년 8월을 기점으로 25%포인트 증가했다가 지금은 뭐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시적으로 인구가 늘게 되면 또 물가가 오르고 주택이 오르고 이래서 원주민들은 삶이 좀 어려워지는 혹은 뭐 불편한 이런 점도 있고 또 다시 또 기복이 있을 때는 지역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아, 저출산으로 이렇게 인구는 줄고 있고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제 이찬영 교수님께 좀 여쭙자면 이렇게 지역 불균형이 있으면 이제 건강치 못한 거잖아요. 네. 네, 이걸 경제학적으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수도권 보면은 굉장히 출퇴근 시간이 세계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평균 50분에서 1시간. 이 말은 결과적으로 삶에 있어서 조금 여유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측면이고요.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은 결과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의 어떤 결혼이라든가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왜곡해서 결과적으로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인구 감소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외적인 문제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환경 문제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인구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 이건 굉장히 환경을 더 피폐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례로 만약에 이제 우리 지금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요. 인구가 집중돼가지고 쓰레기가 많이 하면 이걸 소각하거나 매립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런 장소들이 이제 만약에 포화되어 있다면은
분명히 이건 지역 갈등 내지 사회 갈등의 요인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대기 오염도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적인 측면도 좀 오픈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월요일 수업을 하는데 한 학생이 눈이 좀 부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왜 이렇게 눈이 부시시하나, 뭐 밤새 아르바이트를 했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한번 살짝 물어봤어요. 또 왜 주말에 뭐 했어? 딱 했더니 주말에 서울 갔다 왔다는 거예요. 서울에 무슨 일로 했더니 조금 놀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나름대로 그 광주 하면은 문화 예술의 그런 고향이라고 수도라고 하는데, 아니 이 젊은이들이 또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또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문화적 격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지역 소외 또 지역 간의 갈등도 큰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남대학교 학생들의 그 고교 그 출신은 어떻습니까? 그 서울 수도권에서도 유입이 많이 돼 있나요? 그 구성을 보면요. 일단 그 대학 입학 자체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연고 지역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심지어 뭐 수도권에서도 오는 친구들도 많고요. 또 어떤 광주 전남 지역을 제외한 타 어떤 지역에서도 오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은 여기서 다니지만은 또 대학 이후 일자리를 할 때는 이 광주 전남 지역에 이렇게 잔류하거나 그곳에서 일자리를 찾기보다는 다시 어떤 원래 어떤 고등학교를 다녔던 지역이라든가 또 대부분 또 이렇게 수도권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진출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월요일에 그렇게 피곤 서울에 쇼핑 다녀온 학생 으로 인해서 그렇게 충격받으실 만한 건 아니실 것 같은데, 네, 조금 일찍 귀가하도록 일요일에, 네, 뭐 그렇게 좀 지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환경 문제까지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전남연구원에서도 이제 지역 불균형, 사회적 비용 이런 연구들 많이 하실 텐데요. 전남 지역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예, 그 전남 지역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농도라고 많이들 얘기하십니다만은 사실은 뭐 철강, 석유학, 조선산업 같은 중화학공업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경제 한 축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 지역 간의 불균형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제 인구가 유출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봤을 때 이건 제가 볼 때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적인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남 지역에서 나고 자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나중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뭐 가까운 데는 광주, 멀 데는 이제 수도권. 이제 요즘에 이제 대부분 다 수도권으로 가죠. 이렇게 가다 보면은 본인들이 자기가 나고 자란 지역에서 자기 학교를 또 대학교를 가고 또 직업을 찾고 결혼을 하고 이러면은 수도권에서 집도 못 사고 이러는 상황에 처하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삶의 질이 높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결국은 다시 수도권을 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 기회비용이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일자리 측면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사회적인 기회비용이 발생하는가 제가 대충만 좀 추산해보면요.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저 GRDP, 전국의 GDP를 다 이제 GRDP 합산하면 GDP인데요. 2166조 원이거든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중이 대략 이제 수도권이 50% 좀 넘어갑니다. 그래서 수도권이 1000조 원이 넘는 이제 부가치를 창출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비도권 지역에서 이제 그보다 좀 더 못한 부가치를 창출하고 있어요. 2000년대 한 2년 정도 되는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수도권 지역과 비도권 지역의 경제 성장률 격차가 1%포인트 이상 계속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1%포인트면은 2166조 원 중에서 21조 원이 넘죠. 그럼 우리가 10억 원당 제조업이 굉장히 좋은 일자리 같으면 10억 원당 일자리 하나가 생긴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차이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은 그 1%포인트라 그러면은 10만 명이 넘는 일자리가 수도권엔 더 생기고 비도권은 덜 생긴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91조 원이거든요. 2022년 이제 GRDP가.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전남 지역은 수도권보다 2%포인트 이상 차이가 납니다. 2만 명 정도를 더 일자리를 생길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더 창출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지역 간의 불균형, 특히 경제 성장률 격차가 계속 지속되면은 수도권대로 이제 가분수가 되는 거고 비도권은 계속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서 비도권 중에 일자리를 그만큼 뭐 10만 명, 20만 명 더 창출을 못하니까 그러면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인구들은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사회적 그 기회비용을 계속해서 키우는 이 상황이 되는 것 같다. 이 불균형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자리 창출, 그냥 일자리가 많으니까 서울 수도권으로 간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GRDP, 지역 내 총생산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주셔서 그 숫자를 다 외우시는군요. 아니요. 네. 아, 그 얼른 와닿지는 않았었는데요. 아, 근데 그걸 외우고 이렇게 역시 전남연구원. 예. 네. 이렇게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분석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저는 주변에서 지역에 있는 선배님들이 이제 자녀들이 대학 수도권으로 가면 100만 원 더 드는 걸로 이렇게 계산하더라고요. 자취비용 50만 원, 생활비 50만 원 해서 그냥 지역에 있으면 집에서 다니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 경제적인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GRDP로 설명을 이제 깊이 지역 내 총생산 다 합치면 이제 국내 총생산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제주도는 좀 늘 특별하네요. 네, 의료 상황은 어떤가요? 이게 제주도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를 보면은 제주시라고 도심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사실 이제 과반이 넘거든요. 거기에 이제 수도권 같이 좁은 면적에 제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제 이렇게 계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또 아까 대전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사장님 말씀처럼 그 또 원도심과 구도심 간에 이게 문제가 있는데 제주 인구의 감소하는 지역만 놓고 분석을 해보면은 한 60, 70% 이상이 원도심에서 신도심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왜 빠지냐를 또 분석해보면은 이제 일자리, 주거, 그 다음에 교육, 의료, 문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일자리와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아주 중요하다. 우리가 농촌이든 도시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이 원도심에서 공동화가 급격하게 일어난 이유가 아마 이 다섯 가지 이유로 저희들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넓혀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놓고 봤을 때 일자리와 주거와 교육과 의료와 문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거를 이제 우리 제주도에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넓히면 아마 이게 거의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저희들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도 잘 몰랐었는데, 아, 제주의 상황이 대한민국 상황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뭐 교육은 우리가 잘 아시면 대학이 사실 이제 수권에 쏠림이 돼 있고, 지방대학들이 사실 이게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교육, 의료도 지금 제주 같은 경우 우리 이게 뭐 중증 환자들은 다 서울로 오거든요. 비행기 타고 와서 의료 시설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그래서 교육과 의료 그 다음에 일자리도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자리가 저희들도 이제 하다 보니까 관광 산업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관광 산업의 특징이 숙박 음식업들이 저임금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10년 동안 많은 개발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저임금이에요. 이게 임금이 그러니까 임금이 높은 수도권으로 젊은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더라도 이제 좋은 일자리, 높은 일자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문화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문화적 어떤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역에서 역시 규모의 경제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전반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그다음 주거 문제도 요즘 저희들이 이제 실감하는데 주거 비용이 높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게 민간에서만 대부분이 주거 문제가 주거 공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거 비용이 부담이 늘어나니까 결국은 같은 임금이면은 그래도 지역이 낫겠는데 지방이 저임금인데 그다음 주거 비용은 높다면은 굳이 지역에 남아있을 이유가 뭐 있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지금 제주도에서도 아 이게 주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일자리도 사실 저희들은 전기가 남아 돌아서 태양광 같은 경우도 이제 출력 제한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알리백이라는 이렇게 해서 수도권에 이 뭡니까 반도체 같은 고부가 가치 산업이 지방에는 전기가 남아 도는데 가까운 거리에 그런 일자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전기를 지방에서 수도권에 보내면 그 발전소 짓는 비용보다 송계저선 건설 비용이 더 많이 드는데 이거는 국가적으로 낭비가 아닌가. 그럴 거면 차라리 수도권에 있는 반도체 공장들을 지역으로 해서 하면은 그 지역에 전기도
뭡니까? 신재생 에너지도 바로 공급이 되고 좋을 텐데 왜 수도권만 공급이 되는지 뭐 그 속내만까지는 모르겠으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국가의 역할, 조정 역할이 무시가 좀 고장난 게 아닌가. 시민이 진짜 유감이거든요. 우리 송기현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이 나라가 비효율적인 나라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몰리니까 주거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국 이 출생 문제라든지 이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우리 대한민국이 뭔가 좀 고장난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좀 지혜를 모아서 풀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제주도시재생센터 홍명환 센터장님께서는 이제 다섯 가지 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교육, 의료, 일자리, 문화, 주거까지 정말 뭐 다 중요한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은 지금 어떻게 좀 성과를 내고 있는 건가요? 원도심과 신도심 분야에서는요, 제주 내에서는요? 제주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무슨 인구가 늘고 그러는데 무슨 재생이야. 초기에는 방치라고나 할까요? 아예 뭐 그런 게 관심도 안 뒀는데 이게 90년대 이후 이제 2000년 들면서 신도심은 인구가 급작스럽게 느는데 이게 원도심에서 완전히 공동화 현상이 생기니까 이제 좀 늦었습니다. 제주도도. 그래서 그래도 도시라는 게 포기하고 방치하는 것보다는 재생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도시를 잘 고치고 리모델링하는 게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든다라는 게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도 도시재생에 어떻게 보면 이제 주력을 하고 이제는 더 이상의 신도심 같은 것보다는 기존 도시를 잘 고쳐서 거기에 아까 같은 어떤 기능을 살릴 것인가. 다섯 가지 기능이 필수적인 다섯 가지 기능. 일자리와 주거와 의료, 교육, 문화 기능들을 살리는 것. 이런 걸 보완해 나가는 것. 이런 거에 중점을 둬서 지금 도시재생을 해나가고 원도심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 고쳐나가면은 이게 도리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든다라는 어떤 일단은 지금 초기 단계에서 사실은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고 일정 부분 그 뭡니까 효과도 조금씩 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인구가 늘 때는 이제 재생 분야가 조금 관심이 덜 하다가 이제 지금 감소해서 지금 많이 바빠지셨겠습니다. 네. 예, 제주도 속담에 그 물 들어서 봄을 잡는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물이 썰물이 됐을 때 봄을 잡아야 되는데 물이 지금 이제 지금 밀려오고 있거든요. 사실 네. 위기가 닥치는데 조금 늦었지만은 근데 이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습니다. 네. 자, 우리 12부작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고요. 첫 술에 배부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2부 예고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역 생존은 지속 가능한 농촌에서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에는 농촌에 집중해서 우리 한번 논의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6개 지역에서 이렇게 전문가분들, 활동가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행정 분야에서, 정치 분야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뭐 지역의 인프라 구축하는 것, 정치력을 많이 발휘하셔야 될 거고요. 제가 오늘 개 나왔어요, 여기.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아니, 오래 기다린 게 아니라요. 저들은 네. 지방자치단체가 생존하느냐, 없어지느냐 그런 처지인데 구도심, 원도심을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도 하는 말씀이고요. 아까 이제 수도권 쏠림에 대해서 많은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1차로 다 지금 혁신도시 만들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다 빨대현상에 와서 거기에 다시 도시가 또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2차 공공기관도 혁신도시에다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2차 혁신도시는 지역감소지역에다 하나씩 좀 배분 좀 해주고 이전. 여기 다 또 도에서 오신 분들인데 강역시도에 있는 출자 출연기관도 엄청 많습니다. 그것도 하나씩에 지역 소멸지역으로 하나씩 좀 배분 좀 해주고 원도심 도심 우리는 그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 배고파서 이게 자치단체가 없어지느냐 생기느냐 그런 실정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퇴전할 때 얼마를 주냐면 첫째 나면 1,300주고 둘째 나면 1,300주고 셋째를 나면 5천만 원을 줘요. 근데 마치 셋째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고 이런 걸 줬어요. 얼마나 우리가 다급하면 그 정도로다가 비용을 지출해야겠나.
이 수도권 규제는요, 수도권 규제 풀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수도권 규제를 풀으면 다 또 서울로 빨대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수도권 규제는 잘 막아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뭐 패널들 다 오시는 다 아시겠지만 89개 인구 감소 지역의 행업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은 1조가 있어요. 1조를 가지고 89개 단체에다가 다 공모사업을 해서 그걸 줘요. 그럼 89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경쟁인데 그 1조 달라고 그걸 M&A라면 얼마 씩 가냐? 한 110억, 110개 안 들어가요. 그래도 지금 우리가 거기서 구운이 없어질까 봐 아등바등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원도심, 구도심 찾는데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하다고 봐요, 사실은. 진짜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 제 계산금만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전국 시장공사 협의회라 근데 전국 걸 이제 우리가 다 꾸어져 와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 나중에 가서 집합을 해보면 똑같아요. 의료, 교육, 주거, 일자리 다 그런 거 똑같아요, 사실은. 정지 기반이 없는데 어떻게 인구가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저는 행안부에다 이 방송을 들은지 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인구 감소지에 기금을 1조를 할 게 아니라 적어도 한 3조 정도를 그러다 저는 분리시켜서 일개 감소지에다 그때 한 300억씩 들어가야지 뭐를 하든지 해야지. 지금 돈 300억이라 쓸 게 없어요. 물가 올랐죠. 자재 올랐죠. 쓸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패널님들은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한 번쯤은 광역시도에 있는 출자 출장 기간도 인구 감소지역에 다 89개 가라는 건 아니에요. 그제 갈 데가 있고 못 데가 갈 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데는 한 번쯤 되짚어봐서 그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게 큰 틀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자잘하게 89개 지자체에 네. 110억, 뭐 전체 1조 원 이렇게 내릴 게 아니라 이제 3조로 늘리고 통 크게. 네, 지도는 이제 건의를 했어요. 그것도. 그래서 네. 한 3조를 기금을 막아서 그러면 M&A를 하면 그건 300억씩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광역시도에서 좀 부담하고 주택지에서 부담하고 그러면 큰 거 한 번씩은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거 인구 감소지역에서 벗어나지 그렇지 않고서는 실제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또 기초단체에서 뭘 한다고 해서 이게 인구가 감소가 금방 늘고 그건 안 되는 거고 정부 부처에서 중앙에서 해결하지 않는 한은 소생길이 없다고 봐요. 네. 우리 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12부작 6개 지역 MBC가 마련했는데요. 지역 생존 프로젝트 이거 너무 센 거 아닌가? 저는 혼자 그런 생각했는데 괴산 군수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생존 맞네요. 정말 그만큼 치열하고 네, 중요한 절체절명의 그런 마음으로 지금 행정에 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나철정 소장님, 그 강원 지역은 사실 가장 민감하게 이런 인구 감소를 맞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타격도 굉장히 크고요. 그 예들도 중소 시군들이 많이 있죠. 우리 송인원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절체절명, 생존 이러한 단어들이 더 와닿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 본다면 지금 이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그 단어보다도 정확하게 도시 소멸이라고 하는 게 좀 명명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중에 태백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석탄광업의 중심지였었고 한때는 산업수도라고 불릴 정도로의 부가가치가 높았던 지역이에요. 개도 만 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는. 아, 바로 그 지역입니다. 굉장히 부흥했던.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198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인구가 12만 8천 명 정도, 13만 명 선을 유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2024년 6월 현재 인구가 어떻게 되냐. 지금 3만 8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2만 명 단위의 군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태백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더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이제 소멸의 문제가 아니라 갈등과 충돌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뭐냐고 한다면 올해 6월 달이 6월 30일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커다란 석탄광업소가 장성광업소거든요. 태백에서도 가장 인구 밀집도가 높은 곳이 장성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여기를 6월 30일이면 이제 폐쇄를 하게 됩니다. 이미 1,400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떠났고 이들이 대부분들이 40대, 50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 자체가 붕괴된다라고 하는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놓이다 보니까 태백시 같은 경우는 절체절명의 유기에서 현재 예전에 그 조선산업 유기에 처했을 때 만들었던 고용 유기 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련된 특별법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월 31일 날 정부에 좀 요구하고 있는데요. 고용 유기 지역이 지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예전에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었는데 다시 중앙선을 막고 곡괭이를 들고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매우 그 불안적 상황들이 야기되고 있고 실존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태백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몰려있는 것들이 아니라 인근의 정선이랄지 영월이랄지 강원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도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더 심한 건 뭐냐고 한다면은 현재 국방계획 2.0이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군 관련된 다양한 군 재편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지금 접경적 일대를 버티고 있었던 이 군 사단이 통폐합이 되거나 아니면은 해치되는 상황으로 오게 되다 보니까 강원도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2만 정도의 현재의 인구 자체도 붕괴되는 이런 지자체가 지금 직면한 어려움으로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다시 얘기를 좀 앞돌려서 말씀드려 간다 한다면 태박 같은 경우에는 통리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원래 7월 달에 그 우체국이 있는데 우체국을 오전에만 운영하는 단축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가 있으면서 할머니들이 머리띠를 들고 뛰쳐나오는 상황까지 지금 놓이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고 한다면은 우체국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인구가 줄고 또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유지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체국을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리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태백시까지 나오는 데는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왕복하면 2시간인데 그 어르신들 말로는 세금 내로 2시간까지 나와야 되는 상황들이 놓이게 되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더라도 우체국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하게 우편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금융이랄지 공공기관에 있어서 역할들을 대행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발표된 것에 의한다고 한다면 통리 지역을 포함해가지고 4개 지역에 있어서의 우체국을 단축하는 단축 운영하거나 이후에 있어서는 축소 폐쇄하는 이러한 부분들까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게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농산어촌 지역을 강타하고 있는 현실적 오래된 미래가 아니라 오늘로 우리에게 닥쳐질 모습이 태백시의 하나의 단면으로서 좀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원 평화경제연구소 나철성 소장님께서 이제 인구 감소 문제 그 원인 요인으로서 이제 군부대 이전 그리고 또 폐광 지역과 연계해서 또 이런 감소가 이루어진다는 것 거기에 따른 이제 또 우체국 폐쇄되는 이런 문제까지도 세밀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지역 MBC 6개 회사가 공동 기획한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12부작 중에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각 주 전공을 살려서 한 말씀씩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찬영 교수님 경제학적 관점에서 일자리 중심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일자리에 앞서서 조금 그 저출산 인구 소멸 문제를 한 번 더 좀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두 명에서 한 명 또 0. 몇 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 아 많이 줄어들었구나 이 정도로만 보통 사람들이 인식하는데요. 한 명이 2분의 1명으로 줄어들고 2분의 1명이 4분의 1명, 8분의 1명 이렇게 어떤 승수 효과로 지금 감소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지방의 소멸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지역의 소멸이고 국가의 소멸이라는 것을 우리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 측면에서는 앞에서 패널분들이 많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산업구조가 지금 바뀌고 있다. 그래서 요즘 어떤 석유화학 이런 산업보다는 뭐 조선 이런 산업보다는 굉장히 어떤 반도체, AI 정보산업, 빅테크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산업구조로 바뀌는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 비수도권은 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더 아쉬운 것은 어떤 정부 정책에 있어서 무슨 반도체 단지라든가 AI 집적 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수도권 중심으로 이렇게 몰려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산업구조 그런 트렌드를 봤을 때는 인구가 더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악순환을 더 악화시키는 구조로 좀 가고 있어서 과연 이런 정책 판단이 어떤 것에 기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되짚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일한 선상에서
이 수도권에 굉장히 교통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고 특별히 어떤 철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은 결과적으로 사람을 더 수도권으로 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역에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해외 사례를 보면은 뭐 도시 재생이라든가 관계 인구 확대라든가 뭐 조금 작은 범위지만 뭐 고향세 납부라든가 이런 어떤 나름대로 자구책을 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정책은 어떤 면에서는 언발의 오줌누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책으로는 전라도 말로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큰 정책,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은 이건 국가 소멸이라는 그런 인식하에 좀 정책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남대학교 이찬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교육, 청년 유입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진 이사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청년들도 대부분의 고향이 이제 수도권이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앞서 얘기 나왔었던 것처럼 여러 이제 정치적인 의사결정이나 자원의 분배가 수도권으로 더 쏠리는 거는 사실 사실인 거잖아요. 이전까지는 이제 지역 소멸들을 얘기할 때 고향에서 조금 더 행복한 삶을 다시 살아보자 라고 해서 다시 유턴하는 형태의 정책 방향들이 많았었다면은 이제는 청년들에게 고향이 아닌 곳에서 새롭게 살아봐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제안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큰 방향의 전환일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각각의 지역들이 어떤 방식으로 청년들에게 좀 행복한 삶을 제시할 수 있을까 그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이슈를 얘기할 때 항상 많이 얘기하는 게 청년 인구를 어떻게 하면 다시 유입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근데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유입된 청년들은 또 얼마 못 가서 다시 또 유출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랫동안 살기에는 사실 지역이라고 하는 곳들이 인프라가 부족한 게 또 사실이니까요. 유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번 유입된 청년들이 계속 잘 살아가야 되는 방안들도 사실 고민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당장에 이제 순수하게 들어오는 인구들만 보지 마시고 기존에 이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같이 좀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행복에 대한 인식, 정의 또 달리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공 방정식은 학교에서는 네. 이제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랭킹이 높은 뭐 이렇게 해놓고 다시 지역에서도 한번 살아봐. 근데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 네. 그래서 행복한 삶이란 이제 워라벨과 50분씩 출퇴근할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오손도손 사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논의가 네. 필요할 것 같네요. 그 사실 좀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고민을 해보면은요. 지역에서 일자리를 그렇게 많이 유치를 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후로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집에서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출퇴근하면서 굳이 어렵게 살지 않아도 그냥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서 혹은 교육환경이 좋은 곳에서 살고 있고 일자리는 그냥 수도권에 있는 기업에서 재택근무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이제 삶의 방식도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유념해가지고 좀 다른 방식의 접근들이 시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주는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인구도 늘어도 받고 줄어도 받고 네, 재생에 대해서도 많은 시도를 하고 있고 또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주거, 삶의 질 이 부분에 대해서 홍명환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지방자치도 이제 제주 특별자치도에서 한 20여 년 경험을 지금 해서 이게 지금 강원도나 뭐 전북 뭐 이제 경기 북부 이렇게 세종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니까 어떤 것들이 좋았고 좋지 못한 것들은 아마 채택을 안 하고 좋은 부분을 위해서 지금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송 교수님 말씀드리면서 사실 이게 광역시도의 문제보다 사실은 현장에 더 가까운 게 226개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시각인데 이게 가장 우리 현장 우리 국민들의 삶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지금 60여 개가 지금 소멸 상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이 인구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뭐 주거 문제라든지 뭐 교육, 의료 문제가 이게 사실은 지역적 딱 특색들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역에 맞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제 중앙정부의 시각에서는 사실은 이
단순하고 쉽고 일편하게 가는 계획을 수립할 가능성이 많다. 그런 문제들을 푸는데 이게 제주 같은 경우는 뭐 요즘 뭐 워케이션이라든지 이런 시대 변화에 따라 가고 대응해 나가는 그 방식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송인원 교수님 농촌 아마 이게 자연특별시 같이 이게 지역의 특색에 맞춰서 해 나가는 건 저는 아주 좋은 그 방법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226개가 다 자연특별시 해버리면은 이게 특색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각 역할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주거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저는 공공의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은가. 국가 예산 지금 80억 가갖고 사실 이게 1억씩 아까 하면 이게 푼돈밖에 안 되는데 아무런 사업을 할 수가 없고 GTX 같은 경우는 뭐 수도권에 120조를 투자하는데 과연 우리 이 지방에 이게 푼돈 줘갖고 과연 지방이 살리겠냐. 이거 하는 척만 하는 시정밖에 아닌데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 국가 차원에서 통 큰 어떤 의사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주거, 의료, 교육 뭐 이게 다 연결된 문제인데 좀 더 우리가 지방의 목소리가 좀 함께 모아야 되지 않을 건가. 지금까지는 따로따로 목소리를 내서 그런데 우리 송 교수님께서 이러한 목소리들을 잘 모아서 지방의 목소리를 먹고 그다음 시도지사 협의회 같은 데서도 사실은 같은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 이렇게 좀 정책을 보다 보면은 우리 지방끼리도 좀 단계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좀 있고 그러는데요. 좀 특색에 맞게 어떤 같이 풀어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위주의 어떤 지금 국가 예산 배분들이 상당히 이게 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국가 균형 발전, 지방 우대 정책을 피해야만이 이게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갔거든요.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틀을 벗어서 지방 우대의 어떤 이 정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철성 소장님께는 이제 교통의 관점에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강원도에서 산 넘고 물 건너 오셨다고 했는데 ITX 청춘 타고 한 45분 만에 오셨을 것 같습니다. 네, 교통 인프라의 그 이점을 잘 누리셨는데요. 이게 또 양면성이 있죠.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과제가 있고 또 직면한 문제가 있는데요. 가장 제가 봤을 때는 당면하고 직면한 문제가 교통과 의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소멸의 실제 피해 당사자는 누가 제일 많냐라고 한다면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있거든요. 작년 말에 평창에 50년 된 슈퍼스토비날이 폐쇄하기로 결정을 내리면서 지역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이유인즉슨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연간 한 6만 6천 명이 이용을 했었는데 3년 12월 현재 한 2만 2천 명 정도로 줄어들다 보니까 더 이상 시외버스 터미널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폐쇄하겠다라고 하는 운영회사로부터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평창군이 읍내에 있는 거거든요. 시내 군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폐쇄가 된다고 한다면 그 파장이라고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군에서 몇억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울먹 겨자먹 그래가지고 다시 군에서 떠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얼마큼이나 지속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고 한다면 전국에 이런 지자체 군 단위에서 한 157개 정도의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는데요. 무려 152곳이 지역 소멸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문제로 현실적으로 나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그 65세 어르신들에 대해서 그 운전면허증 반납과 관련돼서 일부에서 논의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뭐 잦아들었지만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역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금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들인데 이제 지역에 있어서의 버스가 멈추게 되고 두 대 들어오는 게 하루에 한 대 들어오고 그나마도 보기 어렵고 거기다가 운전면허까지 반납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누가 지역에 존재하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문제죠. 지금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또 하나는 한때 귀농했던 많은 세대들이 다시 귀성하고 있거든요. 다시 인근 지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귀촌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커다란 문제인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던 이 교통의 문제 또 의료의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오히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도심으로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역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한다면 지역 소멸을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지역 단위 교통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내세울 것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체 큰 부분 중에서도 거의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는 이 교통, 대중교통 문제들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GTX 같은 경우는 120조를 넣는다고 하지만은 지금 지역에서는 당장 시내버스 운영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이걸 떠안고 있거든요. 준공영제나 공영제를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지금 국가에서는 단 한 푼의 지원도 하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근데 앞으로 운영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지자체가 시 3만, 4만, 2만 되는 이러한 그 군단위, 시단위에서 이걸 부담한다고 된다고 한다면 그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전혀 그 지역 소멸 대책을 본다고 한다면 특히 대중교통에 있어서의 국가 책무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대책이 나오지 않는 것들이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거대 교통망들에 있어서의 다시 활성화하고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소멸 문제를 당면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에서 직면한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 있어서의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라고 하는 현장 증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역시 이렇게 여섯 개 지역에서 여섯 분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하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 이제까지는 이제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야기만 했지만 또 시외버스가 전국에 157개가 있군요. 네, 이것도 이제 수가 점점 줄어들고 배차 간격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하면 또 불편해서 결국은 또 교통편한 곳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나철성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뭐 7월 그 통리 지역에서 우체국 뭐 폐쇄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시차가 있다는 점 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녹음 녹화하고 있는 시점은 6월 초이고요. 우리 편성은 이제 우리 12개 12부작 프로젝트이다 보니 그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시청취자 여러분들께 양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 통리는 주민들의 강한 요구와 내용들이 받아들여져 있게 돼서 우체국 우정국에서 정상 운영하기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되었습니다. 반가운 소식까지 감사합니다. 제가 좀 네네 잘 이해했습니다. 전남연구원의 오병기 실장님 이 농촌에 대해서 좀 그 심각성 말씀해 주신다면요. 사실은 뭐 농촌 농업 문제는 제 전공은 아닙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농수축산업을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농산어촌 이 지역의 문제 그다음에 이게 왜 소중한 자원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좀 집중적인 어떤 국가적 관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농산어촌 이 공간 자체가 생태적으로나 또는 뭐 식량 산업 측면이나 식량 안보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죠. 뭐 수도권으로 생각해 봤을 때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북부 일부 지역에서나 좀 이 농업이나 이제 축산업이 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고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식량 산업 대부분은 다 우리 농촌 공간, 어촌 공간, 산촌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최근에 이제 김이 너무 이제 수출이 잘 돼가지고 막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생태적 관점에 봤을 때 이제 농업이나 이제 수산업이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 건지는 또 기후 변화 측면에서도 그 언급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해조류가 그 흡수하는 온실가스가 그 육상 생태계에서 농업의 50배가 넘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생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식량 안보 차원에서나 이제 식량 산업 측면에서나 우리 식량 자급률이 우리 2020년도 우리나라가 45.8%밖에 안 됩니다.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이 비지토권 지역, 농촌 지역에서 이 농수 축산물이 생산이 막 그 인력이 없어서 안 되거나 덜 되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 전 국민이 다 보는데 특히 수도권의 인구가 50% 넘으니까 더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수도권에서도 이 생산되는 것들이 제가 사실 뭐 농업만 얘기했습니다만은 제조업, 그 다음에 에너지, 전력 에너지, 뭐 각종 그 제조업 생산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따져봤을 때 자기들이 스스로 수도권에 있는 그 정책 결정자들이나 사람들까지도 비도권 지역과 공생을 할 수밖에 없다, 공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고 이 농촌 공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인 어떤 제도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이런 지원이 뒤틀어지지 않는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지방소멸 대응기금 이런 돈들도 좀 더 대폭적인 어떤 증액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병기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지방소멸 대응기금 증액 필요하다. 같은 의견을 갖고 계신 송인헌 군수님께 네, 말씀 이어서 오늘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앞에서 다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 이 인구 감소 지역에 이제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아무리 공장의 운들 자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서 반대로 다 푸드테크라는 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노동 집약적인 거, 청소년들이 안 나가고 지금은 우리 계산군 같은 경우에는 나갔다가 들어오면 기농인들이 자손들이 다 거의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구가 지금 거의 뭐 줄지는 않는 편인데 농업은 사실상은 아까 우리 연구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식량 안보 산업이지만 생명 산업이거든요. 농업은 없어지지 않아요. 농업 없어지면 뭐 다 사람 다 죽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제 중앙에서는 그 이제 또 대통령 직속의 이제 지방시대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했고 또 국회에도 이제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이제 설치가 됐고 우리 또 지방자치단체도 이제 인구감소적 협의가 이제 창설이 됐고 또 저번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이제 사회부총리급 하나 이제 신설이 되면 어느 정도의 이제 소통 창구는 됐다고 봐요. 이제. 너무 뭐 중앙정부를 몰아칠 게 아니라 서로 다 이제 논의하면서 가는데 제일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감소 지역은 재정이 제일 문제입니다. 재정이. 인구 감소 지역하고 아닌 데하고는 좀 차원이 좀 틀려야 돼요. 조금은 좀 바꿔서 감소 지역을 좀 우대를 해줘서 뭐 조금을 더 준다든가. 그래서 좀 지방으로다가 이양을 좀 해주시고 나서 중앙에서 지도 감독을 열심히 해라 얘기해 그걸. 어떻게 잘하나 못하나.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인구 감소 지역이 자립도가 10% 넘는데 하나도 없어요. 우리 계산권도 자립도가 10%가 안 돼요. 소멸해서 벗어나려면 중앙에서 과감하게 지방을 이양을 해서 그래서 돈을 줬으면 거기에 준 것만큼 지도감도 철저히 좀 하고 수시 와서 확인도 좀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리고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거는 모든 거를 좀 전국의 226개 기초단체가 똑같이 줄 게 아니라 인구 감소 지역에서 살아남게 벗어나게 하려면 외를 규정을 많이 줘서 또 그 좀 규칙을 변경한다든가 그러면 저 인구 감소 지역에서 벗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나 뭐 인구 감소 지역은 다 여건이 똑같습니다. 패널님들이 말씀하신 게 뭐 교육, 의료, 뭐 주거, 뭐 문화예술 다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게 벗어나려면은 절대적인 게 중앙의 재정이다. 그걸 좀 저는 어필하고 싶어요 사실은. 자치단체에서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린다면 인구 감소 지역에 주는 게 1조 원이라고 했잖아요. 다 공모사업을 해서 따와야 돼요 공모사업. 그러면 80국의 자치단체가 다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한 3조를 늘려서 1년에 한 300억씩 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광역시도에서 또 부담을 하고 기초단체에서도 부담을 하고 한 500억 정도만 돼도 큰 거 하나씩은 덜어낼 수가 있다. 뭐가라도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8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공모사업을 하니까 중앙에서 얼마 줄까 해서 다 거의 대도소에게 나눠준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해요? 재정도 어렵지만 중앙에도 그래도 좀 한 3조 정도 좀 해가지고 그러면 한 300억씩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벗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3조 300억씩 예, 그것도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앞서서는 우리 시장군수협의회 회장님께서 굉장히 세게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아니, 너무 세게 하면 또 안 돼서 마무리는 또 역시 굉장히 노련하십니다. 또 중앙부처에 가시면 또 이렇게 하시겠죠. 되게 설득력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편지가 한 통 도착했네요. 지역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분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정석 교수님인데요. 정쌤의 로컬에서 온 편지 함께 보시죠. 정쌤의 로컬에서 온 편지 서울시립대학교 정석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아주 멋진 나라, 훌륭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매우 뛰어난 역량을 지니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 그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지만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해 지금은 선진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많이 아픈 나라이기도 합니다. 부자 나라 선진국이 되었는데 국민들의 행복도는 매우 낮습니다. 학창시절을 매일매일 전쟁터로 기억하게 하는 이런 경쟁교육을 지속하고 있는 선진국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부자들만 사는 어마어마한 집값의 부자 동네는 어느 도시에나 있지만 평생 월급을 모아도 살 수 없는 수준의 집값 때문에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고통을 주는 선진국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연애도 결혼도 아이 낳는 것도 다 포기하겠다는 청년들이 늘고 있고 그 결과 합계 출산율이 0.7도 되지 않는 현실이
대한민국이 지금 많이 아프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선진국이 되어버린 근본 원인은 무엇이고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인구위기는 감소보다 쏠림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데 줄어든 인구가 어딘가로 쏠린다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인구는 지금 수도권으로, 대도시로, 그리고 신도시로 쏠리고 있습니다. 1970년대 전체 국민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인구가 살았던 수도권에 지금은 50.7%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고 있는 수도권은 교통, 환경, 부동산 문제 등으로 경쟁이 더욱 거세지고 있고 수도권의 인구를 다 뺏긴 비수도권 지역의 중소도시 원도심과 농산어촌 시골은 사람이 없어 소멸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쪽 다 문제를 악화시키는 이런 불균형이 지속된다면 공멸을 맞게 될 것입니다. 지역 소멸은 인구 위기와 맞물려 있어서 더욱 심각합니다. 경쟁이 심하지 않아 출산율이 높은 비수도권 지역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층들이 떠나 아이를 낳을 사람이 없고 수도권으로 온 젊은 층들은 과도한 경쟁으로 아이 낳기를 포기하게 되니 대한민국은 지금 악순환의 덫에 빠진 형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진정 행복한 선진국이 되려면 그리고 오래오래 지속 가능한 나라가 되려면 지역 소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지역 소멸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국가적 문제입니다. 개발 시대를 주도했던 박정희 정부부터 역대 정부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지속해 왔지만 균형 발전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균형 발전에 가장 열정적이던 노무현 정부도 수도 이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혁신 정책을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수도권의 공공기관들을 텅 비어 있는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으로 이전하는 대신에 기존 도시 바깥에 혁신도시라는 이름의 신도시를 지어 옮겼습니다. 혁신도시 10곳에 기업도시, 세종시, 도청 소재지 이전 신도시까지 노무현 정부 임기 말에 비수도권 지역에는 20개가 넘는 신도시가 동시다발적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결정적 실책이었다고 진단합니다. 신도시들은 채워지고 있지만 안 그래도 힘이 부치던 인근 원도심과 주변 농산어촌은 신도시를 채우느라 더욱 비어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책의 방향이 옳아도 그 실현 방법을 신중히 선택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더욱 악화시키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도 출범 2년 차인 2018년 초에 국가균형발전 선포식을 가졌지만 그해 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여파였을까요? 이듬해인 2019년 수도권 인구는 처음 과반을 넘기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역 소멸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이 방송을 통해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 대도시, 신도시가 아닌 사람과 에너지를 뺏겨 힘에 부치는 로컬의 입장과 시각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쌤의 로컬에서 온 편지, 첫 번째 편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역 MBC 6개 사가 공동 기획한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그 첫 번째 순서로 위기의 지역 소멸, 왜 국가적인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일부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전국에 6분의 전문가 패널 모시고 논의해 봤는데요. 다음 주 2부에는요, 지역 생존은 지속 가능한 농촌에서 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